올해 나온 신초에 이렇게 알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. 그것도 알을 이렇게 깊숙하게 낳습니다. 여기 보이는 요쪽이가 지금 알 낳은 흔적들인데요. 여기 봄이 되면 다 부화합니다. 그래서 갈색나무 매미충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보이면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잘라갖고 굳이 불을 안 태워도 여기서 이제 물을 보면 못 올려주면 얘네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부화가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잘라서 버리면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색나비 매미충 알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보입니다. 하얗게 거미줄 같이 이렇게 쳐놔가지고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유독 이 벌레진만큼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암 치우고 있어요. 이 벌레집이 뭐냐 하면 사마귀 집입니다. 사마귀는 농장에 있는 해충들의 천적이에요. 해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요 나무에는 사마귀 집이 지금 두 개나 있어요. 그리고 요쪽 옆에 거루에도 지금 사마귀 집이 하나 더 있는데, 사마귀 집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. 심지어는 여기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마귀 집 아래서 잘라야 되는데, 사마귀 집이 이제 사마귀들이 태우고 난 다음에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내버려뒀습니다. 그 정도로 제가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라 사마귀 집은 전정을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.